안녕하십니까? 나인골프 창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량 스틸 샤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내가 사용하는 클럽이 버거워서 다운 스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스틸 샤프트 중에 경량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하나는 업스펙을 준비하고 있는, 업스펙을 원하는 여성 골퍼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처음으로 경량 스틸 샤프트라고 얘기하면 NS 프로의 950 샤프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950이라는 숫자 표기는 바로 무게를 의미하는데요. 95g대의 샤프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NS 프로 샤프트는 이렇게 105g과 115g으로 출시가 되는 샤프트도 있지만 이 NS 프로의 주종목은 경량 스틸 샤프트이기 때문에 이 중량, 무게가 나가는 샤프트들은 거의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요 샤프트도 똑같은 NS 프로 950 샤프트인데요. PM이라고 적혀져 있고 약간의 디자인과 요런 저 마디에 주름진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즈노에서 따로 커스텀해서 그렇게 주문을 해서 만든 샤프트고요. 같은 NS 프로 950이지만 자, 요렇게 네오라고 써 있습니다. 950GH 네오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결론은 똑같은 NS 프로 950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은 타이틀리스트 샤프트에서 장착이 되어 있던 880 샤프트입니다. 880이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무게를 뜻하는 88g의 무게를 뜻하는 샤프트인데 결론은 이세 가지의 샤프트가 모두 거의 비슷한 동일한 그런 샤프트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네오라는 샤프트를 사용을 하다가 샤프트가 부러졌어요. 그럴 경우에 똑같은 샤프트를 구하지 못한다면, 자, 최초에 보여드린, 자, 요, NS 프로 950. 자, 이렇게 생긴 샤프트로 그냥 교체를 하시면 똑같은, 자, 샤프트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이런 모델들은, 특별하게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회사에서, 마케팅을 이용해서 특별하게 내가 제작을 해서 그렇게 클럽에 장착을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똑같은 샤프트다. 이 샤프트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일반 우리 자 요런 NS 프로 950이라고 써 있는 이 샤프트로 마디 배열만 맞게끔 해서 장착을 하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NS 프로만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NS 프로가 많이 사용되는 클럽이기 때문에 NS 프로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 다이나믹 골드사에서 나오는 이렇게 95g의 R300 뭐 S200 이런 샤프트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최초에는 다이나믹 골드가 무게가 나가는 샤프트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경량 샤프트 쪽이 조금 힘들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95g 경량화하는 샤프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마다 제품인데요. 나인이라는 벌써 나인이라는 그 뜻은 90g대 샤프트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나인 샤프트는 NS 프로보다 제가 피팅을 할때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샤프트가 되겠고요.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샤프트들을 다 소개해드리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샤프트가 경량의 기준은 90g대니까 자 90g대에서 그 다음 80g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NS 프로의 850GH입니다. 이 850의 뜻은 85g이라는 뜻이고요. 이 샤프트는 현재 여자 선수들, 여자 프로들이 가장 선호하는 샤프트 중에 하나인데,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이 NS 프로 950, 95g 샤프트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투어를 뛰다 보면 체력 안배가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은 더 가볍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850을 사용을 합니다. 다른 회사의 제품들도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요거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것은 스틸 파이버라 그래서 뭐 고진영 선수나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샤프트인데 80이라는 것은 역시 80g대의 샤프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샤프트는 실질적인 내면의 본 모습은 그라파이트예요. 그라파이트이지만 클럽이 떨어지는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샤프트에 스틸 코어를 감아서 무게를 80g까지 만들었다. 그래서 떨어지는 무게를 좀 보완을 할 수가 있고 뒤틀림 같은 것들을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샤프트가 굉장히 강해요. 강하면서 무게감을 느끼는 그라파이트이기 때문에 투어를 뛰는 선수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80g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뭐 90g과 이런 식으로 90g대 그리고
이렇게 105g대 샤프트도 만들기 때문에 무게는 이 코어를 감아서 만든다. 그만큼 그라파이트 샤프트가 스틸처럼 강하긴 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라파이트가 있기 때문에 텐션이 좀 느껴질 수 있다. 그런 샤프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NS 프로 750입니다. 이 750이란 뜻은 물론 75g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샤프트는 현재 투어를 뛰는 프로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조금 업스펙을 원하는 여성 골퍼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아주 좋은 샤프트입니다. 자, 이 샤프트의 특색은 이 샤프트가 너무 얇고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이 샤프트의 이 버트 부분이죠. 그립을 끼우는 버트 부분에 부러짐이나 우그러듦, 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라파이트를 말아서 조금 디자인도 예쁘고, 자, 그렇게 만들어진 샤프트입니다. 자, 또 다른 샤프트는 이렇게 젤로스 7이라는 샤프트인데요. 이 젤로스 7 역시 물론 NS 프로에서 만듭니다. 이 NS 프로는 경량 샤프트를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상품들을 많이 개발을 하는데 자, 이 젤로스 7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NS 프로 750 샤프트보다도 더 부드럽고 더 가벼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팩을 했을 때 그라파이트만큼 소프트함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스틸 샤프트 하면 굉장히 강력하고 강렬하잖아요. 자, 그런 느낌보다는 그라파이트만큼 아주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여성 골퍼분들 그리고 남성 시니어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샤프트인데요. 사용을 해보시면 종이장 같다? 그런 정도로 가볍고 부드러움을 느낍니다. 이 젤로스 7에서는 뭐 여러 가지 샤프트를 만드는데요. 젤로스 6. 이 샤프트는 현존하는 샤프트 중에 가장 가벼운 60g대 가장 가벼운 샤프트인데 자, 이 샤프트는 너무 낭창되기 때문에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뭐 SR이다. R이다. 이런 표기가 무색할 정도로 그냥 6 하나만 가지고도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여성 골퍼분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 그리고 시니어분들 뭐 남성 시니어분들도 이 젤로스 6를 사용하시면 그라파이트보다도 더 토크 쪽에서는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공을 쳤을 때 공이 날아다니는 걸좀 방지를 해주고요. 그만큼 부드럽기 때문에 소프트하게 공을 타격하실 수 있는 그런 샤프트입니다. 간략하게 경량 스틸 샤프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주로 NS 프로를 소개한 게 NS 프로 리뷰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샤프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다 소개를 해드릴 수 없고 어떤 클럽이든 주로 많이 사용하는 샤프트들을 오늘 소개를 한 것이니까 업스펙을 원하는 분들 또 다운스펙을 원하는 분들은 영상을 잘 확인하시고 나에게 맞는 그런 샤프트를 한번 장착을 해서 스윙을 해보시면 경량 샤프트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